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돈으로 결혼할까요?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올해 30살이 된 직장인 최은진 씨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변에선 독촉하지만 최 씨에게 결혼은 우선순위 바뀝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좀 먼저 하고 싶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커리어나 역량을 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미루는 결혼 적령기 젊은 층이 늘면서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가 30만 2,800건으로 1년 전보다 2,7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도 불과 5.9건밖에 안 돼,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도 올라가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세로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0.2세씩 상승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에 접어든 건 처음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에다 가까스로 취업해도 높은 집값과 양육비 등 결혼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결혼이라던가 내집 장만을 미루게 되면 우선 주택 경기 그리고 자동차와 가구와 같은 내구재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겠고요. 당장 감소세가 예상되는 생산 가능 인구의 위축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안 하다 보니 자연히 이혼도 함께 줄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4.4건으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이호관입니다.